마지막 순서를 맡았어요. 항상 팀에서 공연이든 오픈마이크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뒷순서여서 항상 조마조마해요. 아,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하지? 나도 잘해야 되는데? 이런 마음이 계속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좀 편치가 안 돼요, 마지막. 아, 그래도 제가 오픈마이크를 되게 오랜만에 해요. 이번에 전 티움에서밖에 거의 안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누누이 말하셨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고 또 이렇게 같이 공연했던 분들 이렇게 뵈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만나서 봤던 사람 또 보고 하니까 두 분도 나중에 또 뵙겠죠. 그때 밝게 인사해요. 감사합니다.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지금은 전혀 상관없지만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에요. 가을 잎이라는 곡인데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들 하잖아요, 흔히.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스물스물 차오르는 첫사랑의 기억을 담은 어차피 그분은 지금 다른 분과 잘 살고 계신데 이쁜 사랑하고 계신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알지만 다시 우리는 잘될수 없다는 걸 알지만 혹시나 길을 걷다가 한번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에 그냥 첫사랑을 떠올리며 쓴 곡입니다. 박수 한번 받고 시작하겠습니다.
닿을 수 없다는 걸 알아도 여름의 끝이 지날 때 감사합니다.